레드 와인. 이게 좋은데, 단 이제 여기서 마늘과 깻잎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극이 세죠. 아, 예. 네. 예. 그거하고 이제 와인과의 관계를 좀 잘 이렇게 감안하셔가지고 드셔야지. 아, 좋죠. 네. 진짜 그 마늘의 향이, 강한 향이 이제 와인을 그 좀 이렇게 감소시킬 그렇죠. 수 있으니까. 예. 그 삼겹살 혹시 가게 하시는 그런 구이집 하시는 분들은 네. 한번 와인을 파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네. 마늘만 좀 피하면 되니까요. 참 아이디어네요. 네네. 네. 자, 이제 그 다음 또 네. 넘어가 볼까요? 예.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고등어입니다. 예. 아. 고등어 구이가 나왔어요. 예. 고등어 구이. 밥 반찬으로는 글쎄 적합한데. 고등어도 좀 지방질이 그렇죠. 많은 생선 중에 하나죠. 예. 그런데 예, 이걸 구웠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생선 육류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고 요리하는 방법, 소스나 양념을 어떤 걸 썼는가 여기에 따라 또 와인 선택이 또 달라지죠. 예, 지금 네. 생선이기 때문에 예, 화이트 와인을 먹어야 됩니까? 예, 구운 요리일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저 소비뇽 블랑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. 네. 그게 이제 프랑스 루아르 지방에서 나오는 게 좋은데 그쪽 와인과 이 고등어 구이 네. 이렇게 하면은 참 잘 어울리죠. 그래요. 예. 그게 네. 맛이 좀 담백하면서 그 와인은 신맛이 좀 있고 네. 이렇게 해서 조금 약간 좀 서늘한 곳에서 잘 자라는 포도 품종이거든요. 아 예. 그리고 그게 일명 퓨메 블랑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퓨메라는 말 자체가 연기, 안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네. 이렇게 구이나 훈제한 생선과는 참 잘 어울립니다. 아 예. 네. 네. 프랑스 루아르 지방과 네. 아, 네. 그렇게 어울리는군요. 아, 고등어 구이와 와인이 같은 상에 차려져 있는 거. 네. 그거 좀 낯설지만은 의외로 또 잘 어울릴 수도 있겠어요. 퓨전인가요? 네. 퓨전 같은 느낌 드시네요. 네. 그다음에 정말 우리 한국인들 명절 때 푸짐하게 드실 수 있는 갈비찜이에요. 아, 네. 네. 갈비찜. 갈비찜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세계인의 그 음식이 된 것 같아요. 그렇죠. 외국인들도 네. 상당히 좋아하잖아요. 네. 예. 이건 뭐 역시 두 말할 것 없이 네. 레드 와인, 레드 와인 좀 네. 텁텁한 거, 텁텁한 거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뭐 네. 아마 그냥 느끼시죠 이제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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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비찜에 레드 와인 네. 좋습니다. 소주나 뭐 이런 정종 종류보다도 네. 레드 와인 정도 네. 괜찮을 것 같네요. 이번에는요 이것도 역시 소주랑 참 잘 어울리는 건데 저 이거 참 좋아합니다. 조개탕이에요. 네. 이 시원한 국물 때문에 네. 예 조개탕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. 그렇죠. 예. 어떻습니까, 조개탕은? 예, 저것도 이제 화이트 와인이죠. 네. 예, 그러면서 조금 단맛이 없는 예, 알사스 지방 와인. 독일 아. 스타일과 비슷한데 독일은 좀 단맛이 심하잖아요. 네. 이 때문에 알사스 지방 와인과 좀 잘 어울릴 것이다. 단맛이 없다면 조금 텁텁한 거를. 화이트 와인이니까 텁텁하진 않는데. 네, 조금 신맛이. 그렇죠. 아, 예, 네. 그렇게 된 와인과 잘 어울린다. 네. 특히 이제 알사스 지방 와인은 동양 음식과 잘 어울려요. 아. 예, 그쪽이 이제. 게브르치트라미나 리슬링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어려워지는데 네. 그런 것들 품종으로 해서 만든 것들이 저런 이제 해산물과 잘 어울리는 거죠. 진짜 고유 명사가 나오니까 갑자기 조금 그렇죠. 어려워지네요. 김치찌개는 안 어울립니까? 김치찌개는 와인 나오는 좀 그렇죠. 김치찌개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네. 저 독일의 화이트 와인 좀 달콤한 거 네. 이걸로 아, 네. 입가심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으리라. 비빔밥이나 김치찌개 같이 매운 것들은. 예. 자, 이번에는 또 이제 이거 좋아하시는 분 많아요. 잡채. 아. 잡채. 잡채는 잡채.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음식이 섞여 있는 겁니다. 그렇죠. 네. 레드도 애매하고 화이트도 애매하고 이럴 때 가장 좋은 선택은 보졸레. 아, 보졸레. 네. 예. 신선한. 그렇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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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럴까요? 이게 육류. 여러 가지 음식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. 야채류 이렇게 네. 섞어져 있으니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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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의 성격이 중간을 가지고 있는 보졸레와 같은 네. 그런 와인들이 좋다. 네. 이렇게 보시면 되죠. 자, 다음은요. 아, 싱싱한 생굴입니다. 아. 생굴. 이 생굴에다가 이 이렇게 초장을 딱 찍어가지고 말이죠. 이렇게 먹고 소주 한 잔. 지금 제 생각으로는요, 왜 네. 생굴을 그 바다에서 나는 우유라고 하잖아요. 네. 진짜 그 고단백, 정말 많은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와인을 마셨을 때 그 알코올로 빠져나가는 것을 좀 보충해주는 역할도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네, 그렇죠. 그런, 그렇죠. 생굴 쪽이 이게 아주 좀 귀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. 네네. 네. 특히 당뇨나 네. 또
이 불임에 아주 좋다고들 그렇게 돼 있죠. 네. 근데 이제 굴은 딱 법칙이 정해져 있어요. 아, 그래요? 예. 화이트 와인인데 샤르도네라는 품종으로 만든 화이트 와인. 아. 이게 이제 이게 지방으로 따지면 부르고뉴. 나 아, 아 예. 네. 뭐 이쪽 프랑스 이제 영어식으로는 벌건디라고 그러는데 네. 그쪽 지방 와인과 아예 그냥 철칙으로 굳어져 있다시피 아. 외국 사람들은 굴 좋아하잖아요. 예. 굴, 예. 굴 요리에는 이제 그게 아주 거의 법칙이다시피 하죠.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외국에 나가면 굴 종류가 예예예 예. 예. 비싸고 귀하고요. 그렇죠. 예. 아 생굴은 샤르도네. 예. 예. 샤르도네라는 품종으로 만든 화이트 철칙이. 와인. 예 화이트 와인이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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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이번에는 마지막으로. 예. 저도 참 좋아합니다. 이 맥주 안주에도 어울리고요. 소주 안주에도 제법 어울리는 대하구이에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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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에 맥주 안주로 여기다 뭐 버터를 발라서도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. 아, 예. 그냥 뭐 소금 이렇게 쳐가지고. 그렇죠. 그냥 이렇게 막 구워 먹는 거 너무 좋잖아요. 예.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었던 고등어하고 마찬가지로. 네. 루아르 지방의 화이트 와인. 화이트 와인. 이건 괜찮죠. 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먹는 거하고 그 사람들 먹는 거하고 재료는 같을지언정 요리하는 방법이나 소스나 이런 게 좀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감안하셔가지고 자기 자신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기가 선택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. 그래요. 예. 즐기면서 네. 그렇죠. 네. 그 좀 새로운 사실이에요. 사실 그 와인 하면은 그냥 항상 양식만 떠올렸었는데 우리가 흔히 잘 먹는 음식과도 와인이 잘 어울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와인을 또 우리 평상 생활에 평소의 생활에 그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음료로 좀 이용을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